안녕하세요. 만렙이 되고 싶은 준랩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과연 투명벽을 마주한 도마뱀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2탄입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나요? 시작해볼까요? 2탄에 첫 번째 선수 백룡이 짱이요. 귀뚜라미로는 만족할 수 없다. 나에게 먹을 걸 다오. 백룡이란 이름을 가진 비어디 드래곤입니다. 원래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성질은 부리지만 사람 손은 절대 물지 않는 친구입니다. 말하자마자 저는 오늘 물릴 뻔했습니다. 이때 제 손을 백룡이가 발톱으로 긁어버려서 순간 멍해졌어요. 드디어 귀뚜라미를 백룡이가 발견했어요. 하지만 백룡이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평소엔 움직였나요? 아니,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냥. 혹시나 싶어 귀뚜라미를 던져주니 잽싸게 받아먹는 게 방송 체질인가 봅니다. 더 달라고 쳐다보는 거 보셨죠? 하지만 나올 마음이 하나도 없어 보여서 그냥 귀뚜라미를 던져주니 지켜보고 귀뚜라미 보고 살짝 눈치를 보다 잽싸게 먹어버립니다. 여전히 나올 마음이 없어 보여서 귀뚜라미로 유인해 보겠습니다. 혹시 밥에 미친 자는 다른가 봅니다. 한시도 떨어지지 않는 시선 보이죠? 한국인은 밥심, 도마뱀도 밥심, 밥의 진심인 도마뱀 백룡씨. 표정 보셨나요? 눈을 왜 세모나게 떠? 비어디한테 혼났네요. 밥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고. 두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친구는 나는 아무 생각이 없다. 내가 생각할 때는 오직 밥 먹을 때뿐이다. 용용이라는 레오파드 개코입니다. 자, 그럼 보시죠. 역시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면 용용이는 아무 생각이 없거든요. 보통 환경이 바뀌면 화를 내거나 겁을 먹는 친구가 있는데 용용이는 겁이 많은 친구입니다. 뒷발차기 보셨나요? 역시 내 새끼 멋있어. 용용이는 사실 어릴 적부터 똑똑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다시 시도해봤어요. 용용이의 어린 시절 똑똑함은 쇼츠로 올려뒀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넌 할 수 있어. 보다는 엄마 바라기 용용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아이는 돗담는 페트의 개코 용칠이입니다. 보통 도마뱀 친구들은 새로운 환경에 당황하고 겁을 먹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능이 높진 않지만 냄새와 시각적 정보로 낯선 환경이라는 것을 인지하면 먹는 것도 있고 겁을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칠이도 겁이 많은 편이라 당황한 것 같네요. 역시 용칠이도 엄마 바라기였네요. 마치 꺼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할 수 있어. 잠깐만. 싫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뒷도라미는 혼자 잘 탈출하더라고요. 어쩌면 뒷도라미가 더 똑똑할 수도? 결국 용용이와 용칠이는 익숙한 엄마가 더 좋았다고 합니다. 지능이 제일 높은 걸 수도 있어요. 결국 밥 주는 건 꼬엄마인 저니까요. 이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1단 영상도 추천해드립니다.